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서 지금 곤충 진화 계통 유전체학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곤충을 거의 한 20년 정도 연구를 했네요. 주로 파리들이 왜 썩은 걸 먹는지, 그리고 흡혈을 왜 하는지, 딱정벌레들은 왜 식물을 먹는가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번 강연은 연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20년 정도 고민을 했던 곤충을 사람들이 왜 해충이라고 생각할까? 그리고 해충의 정의는 무엇일지, 식물을 먹는 해충들은 도대체 왜 해충이 되었을 것인가? 종합적인 연구와 예전에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곤충에 대한 인식이 저는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번 강연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질문인데요. 제가 곤충 채집을 아주 어릴 때부터 한 거를 생각하면은 거의 30년 이상 곤충을 이렇게 만져왔는데도 아직도 좀 무서워하는 곤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찾아보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진화적으로 봤을 때 모든 곤충이 사실 사람한테 해를 가하는 건 아니지만, 개 중에는 독이 있는 애들도 있고 질병을 옮길 수 있는 곤충들도 있거든요.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곤충에 대한 겁이 없어가지고 아무거나 막 만지고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도태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가설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은 사실 곤충에 대한 겁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 3, 4살 정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조금씩 곤충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이한테 하는 얘기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가 아이들한테 아, 저 곤충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만지지 말라는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런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연구하는 곤충 화석들은 주라기 공원이나 주라기 월드에 보면은 포박이라는 게 나와요. 곤충들이 나무에 앉으면 나무에서 수액이 흐를 때 그 수액에 갇혀버리는 그런 경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화석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곤충이랑 가장 가까운 그룹은 갑각류입니다. 새우나 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룹이에요. 새우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겉에 키틴질로 된 딱딱한 껍질이 있죠. 그래서 곤충들이 죽어가지고 점토나 이런 곳에 어쩌다가 우연히 앉게 되면은, 그리고 그 위로 바로 이렇게 점토가 다시 덮이고 빠른 속도로 압력이나 이런 게 가해지게 되면은 키틴질 부분이 그대로 모양이 남게 돼요. 그래서 그런 화석들이 실제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먹어보기는 했죠. 네, 꽤 어린 적에는 결혼식장에 갔는데 뷔페에서 메뚜기 튀김을 내놓은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 중국에 갔을 때는 누에나방 애벌레를 먹는데 거의 엄지손가락만한 그런 번데기를, 정말 술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먹을만 하긴 하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곤충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직 그 해결해야 될 부분은 일단 사람들이 조금 혐오감을 가진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식품위생법 자체가 애벌레를 먹지 못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데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약용이나 이런 것에서도 조금 제한이 있고, 미래 식량에서 주류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은 설국열차나 이런 영화에서 사람들이 보고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독특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식품보다 맛있다라는 느낌은 저는 들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별미로 이제 계속 즐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가까운 미래에 곤충 식량이 주류가 되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싫어할 만한 한 가지 곤충이 있어요. 파리의 애벌레를 구더기라고 하죠. 구더기 굉장히 징그럽죠. 영화에 보면은 부상한 사람들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탁 들어보면은 그 안에서 막 구더기가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징그러운 장면들도 연출이 되고 하는데, 구더기들은 병균도 옮길 수 있고 살을 파먹고 하는 것들이 해충으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더기 중에는 살아있는 살을 먹기도 하지만 어떤 애들은 썩은 살만 먹는다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썩어 있는 부분을 구더기가 갉아먹음으로써 새살이 있는 부분만 남게 그렇게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실제로 구더기를 잘 사육을 해가지고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구더기 같은 경우 우리에게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해충이고 자연에서는 질병도 옮기지만 실제로 의료용으로 사용이 되는 케이스도 있어서 익충으로 변한 곤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곤충도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곤충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곤충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구나, 아니면은 쟤는 그냥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이제 화석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면은 초기의 곤충은 좀 많이 다르게 생겼어요. 약간 마디에 다리 같은 것들이 막 연속적으로 나 있는 그런 구조에서 점점 몸들이 복잡해지면서 지금의 곤충이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독특한 게 척추동물도 다리 4개, 눈 2개, 코 하나, 기본적인 구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조금씩 변형이 되는 건데, 곤충들도 비슷해요. 다리 6개 있고 보통 날개가 4개 있고, 기본적인 세트가 완성된 다음에 그 안에서 뭐 코가 길어진다든가
등이 뭐 넓어진다든가 그런 변화들은 꽤 많이 있지만 엄청나게 큰 변화가 그 이후에는 좀 잘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